디젤차, 이제는 환상에서 벗어나라. 경제적 가치로도 디젤차는 우리에게 꿀을 빨게 해주지는 않는다. 바이든 시대 미국 경제 핵심은 그린 뉴딜은 친환경 차가 이끕니다. 2200조 원을 쏟아붓겠다는 게 바이든의 그린 뉴딜입니다. 화면만 보고도 어떠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지 아시겠죠? 세상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빠르게 변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글쎄 이래야 되나 하는 사이에 이미 시간은 확 앞으로 나아가기 마련이죠. 세상에 대한 모든 차 이야기를 하는 시유카 TV의 카피셜, 오늘의 주제는 바로 디젤차 사야 하는 걸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요즘 신차를 사야 될 때 꼭 한번 질문을 던지게 되는 바로 그 이야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릴까요? 시유카는 단언할 수 있습니다. 디젤차 정말로 필요한 경우 아니라면 지금 사는 것은 답이 아니다. 앞으로 우리는 어떤 차를 사야 될까? 앞으로 나올 차는 어떤 걸까에 대한 카피셜의 환경 시리즈 중 첫 번째 오늘 그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디젤을 사면 안 되는 걸까요? 저희들이 해외, 국내, 그리고 경제적인 이유로 몇 가지를 살펴봤습니다. 그 첫 번째는 바로 이겁니다. 전 세계적으로 현재 자산가치가 가장 높은 자동차 회사는 어딜까요? 뉴스에서 기사를 보셨죠? 자동차 업계 2단아 앨런 머스크가 만든 테슬라가 자산가치가 1위입니다. 불과 1, 2년 전만 하더라도 토요타가 전 세계 자산가치 1위였는데 이게 뭘 의미를 할까요? 테슬라는 내연기관을 생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2020년 한국 수입차 판매 3, 벤츠, BMW와 함께 가장 많이 팔린 단일 차종에 테슬라 모델 3가 들어있다는 사실이 이를 뒷받침합니다. 이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젤 엔진을 승용차에 첫 번째로 접목한 회사가 어딘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브랜드죠? 한국의 수입차로 가장 많이 팔리는 브랜드? 네, 벤츠입니다. 그런데 2022년 벤츠가 가장 큰 디젤 엔진 공장인 베를린 엔진 공장을 폐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것 때문에도 유럽에서 이야기가 많죠. 최근에 벤츠가 디젤 엔진 때문에 과징금을 엄청나게 물기도 했었는데요. 그 디젤 엔진 공장을 폐쇄함으로써 2천여 명이 실업자로 몰릴 수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잠정적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이 엔진 공장이 폐쇄 결정이 주는 의미가 뭘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그리고 국내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차가 어떤 차량입니까? 딱 하고 바로 답이 나오죠. 신형 그랜저가 19년 11월에 페이스리프트돼서 나와서 그 이후로 꾸준하게 2020년 9월달까지 월 판매 만대 이상으로 카니발이 나오기 전까지는 1등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랜저가 페이스리프트 하면서 디젤 라인업을 아예 없앤 거를 여러분들은 알고 계신가요? 그리고 2030에서 가장 인기가 있었던 K5 패스트백 절추선 세단 디자인이 완전히 바뀌어서 지금 가보면 스포츠백 스타일로 잘 다니고 있죠. 20대, 30대들은 상대적으로 차를 많이 타고 오래 타기 때문에 실제로 연비나 주유를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한데요. K5에도 디젤 라인업이 없습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마지막으로 최근 수입 중고차 시장에 굉장한 변화가 있었다는 것을 저는 또 예로 들고 싶습니다. 68.8%에 이르렀던 수입 디젤차의 비중이 최근 들어서 28.8%로 거의 40%가 빠졌다. 왜 이렇게 됐나? 물론 해외에서 전 세계적인 브랜드들이 벤츠처럼 라인업을 줄이고 있기 때문에 역시 국내에서도 수입이 줄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해외에서 그리고 국내에서 이렇게 전반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보통 우리가 차를 타면 5년, 7년, 10년 이렇게 타는데 그분들이 내가 현재 필요에 의해서 연비에 의해서 아니면 힘이 좋다는 이유로 환경적인 의미 말고 내가 순수하게 돈을 지불해야 되는
그 경제적 가치에 의해서 디젤 차를 구매를 했는데 만일 이 차를 5년 뒤에 판매를 한다면 시장은 과연 어떻게 형성이 될는지, 경제적 가치가 있는가 아니면 경제적 손실이 있는가 다른 라인업에 비해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알죠? 우리가 환경적인 문제 이런 거는 저 멀리 있습니다. 당장 내가 얼마를 손해를 보는가 보여줄 때 여러분들께서 바로 와닿겠죠. 확. 우리는 자동차로 보면 완전히 바뀌는 세대에 현재 살고 있을 수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빠르게 바뀌는 삶을 살고 있다. 최근에 제가 본 뉴스 중에 제가 정말로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일찍 세상이 바뀌는구나 했던 뉴스가 바로 택시로 드론을 이용하겠다. 중국에서 그리고 한국에서도 상용화가 얼마 멀지 않았다. 하늘을 나르는 모빌리티가 멀지 않았습니다. 제5원소에서 브루스 윌리스가 그 노란 택시를 가지고 빌딩 사이로 날아가는 일이 불과 얼마 남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그런 시대에 디젤 그리고 화석연료, 내연기관 어찌 보면 우리는 그 끝자락에 앉아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마지막은 항상 편안하고 달콤하기 마련입니다. 그 달콤함 때문에 새로운 시대에 대해서 우리는 두려워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2부에서는 해외 동향과 테슬라의 자산가치가 변동된 내용, 그리고 벤츠의 디젤 공장의 폐쇄에 대한 부분, 전 세계적인 트렌드에 대한 부분을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에서는 국내 시장은 그러면 어떤지, 어떠한 변화가 있었는지, 국내에 들어온 해외 차들은 고객들에게 어떻게 판매되고 국내에서 하고 있는 환경 규제 어떠한 식으로 바뀔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결론편에서는 그렇다면 왜 이 디젤 차를 아니라고 하는지를 경제적인 부분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젤 차 과연 구매를 해야 될까요? 시유카 카피셜은 이야기를 합니다. 디젤 차 이제는 환상에서 벗어나라. 당신이 원하는 차는 디젤차가 아니다. 경제적 가치로도 디젤차는 우리에게 꿀을 빨게 해주지는 않는다. 세상의 자동차에 대한 모든 이야기 카피셜 시유카TV 정진환이었습니다.